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소녀상 건립이 인제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 안의 소녀상 건립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학생들은 직접 만든 물품 판매와 모금 운동으로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한 후원 물품 판매에 나선 학생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미를 담은 팔찌와 손거울 등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판매와 함께 어떤 소녀상을 어디에다 세울지 학생들의 의견도 묻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격려를 해주고 학생들도 동참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응원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곳은 인제대 역사동아리 학생들. 수요 집회와 평화나비 콘서트 등을 열면서 피해 할머니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 안에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학우 분들한테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요. 지난 두 달여 동안 물품 판매와 후원 등으로 170여만 원을 모았지만 건립비 1,300만 원까지는 아직 크게 모자랍니다. 학교와의 협의도 남아있어 8월 14일 위안부 기념일에 맞춰 건립하기에는 맞추기가 빠듯합니다. 전국 40여 곳에 위안부 관련 조형물이 있지만 대학 내 추진은 처음입니다. 여기 우리로부터 비로소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학생들은 작은 나부터의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